자욱 남기며 부드러운 모래 발을 감싸고 세찬 바람 다같지만은 않아 때론 포근하게 느껴져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나를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 내가 바라보는 찬송 한번 해드릴까요? 우리 네 힘나시라고 시작. 와, 네, 와우. 고맙습니다. 네, 아우 막 저 사막에 외롭게 그 바람을 맞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오른 게 제 시야를 지금 싹 지나갔어요. 앞으로 이제 한 단체 회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실 건데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교회 내 많은 공동체들의 또 요즘 이제 임기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회장님들 또 책임을 맡으신 봉사자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분들께도 힘이 되는 노래였기를 바랍니다. 박명선 수산나 우리 부회장님 또 네.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네,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평화가 내린다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에 평화가 하나도 없을 때 이 곡을 쓰게 됐어요.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를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. 그리고 또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 사이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는
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. 저는 구대라는 협회에 새로운 부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첫 인사를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고 싶었고요. 평화로운 협회, 예, 그 평화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의 삭막함과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면서 평화로운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가 뉴잖아요. 뉴. 네. 그러나 지금 여전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전쟁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과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참 평화가 가득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 노래 들으시거나 함께 불러주시면서 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.